세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승부. 오늘 핫 이슈 한 가지 한번 돌려보고 비틀어보겠습니다. 시사계의 측면승부사시죠.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슈를 또 잡으셨습니까? JSA 공동 시큐리티 에리아. 예, 예. 공동 경비 구역. 영화 제목에서도 나왔죠. 그런데 영화 같은 상황이 오늘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예, 조금 전에 뉴스를 안 그래도 들었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언급하셨는데요. 기순했다면서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총성이 들렸다는 거죠. 예. 일단. 그래서 우리 군이 깜짝 놀라서 예. 어디서 나는지 확인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랬더니 이제 우리 측 그 자유의 집 있잖아요. 예, 예. 그 서쪽 그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예. 우리 지역으로 한 50m 정도 넘어온 상태에서 북한군 한 명이 쓰러져 있었다는 거죠. 예. 이등병이랍니다. 이등병. 아. 그러니까 아주 하급 전사. 그러네요. 그러니까 입대한 지 얼마 안 될 것으로 예. 추정이 되는. 그런데 군복을 입고 있긴 했는데 이제 무장은 하지 않은 상태였다 예. 그러고. 예. 그러니까 북한 쪽에서 넘어오니까 예. 북한군 쪽에서 사격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어깨 예. 또 이제 팔 뭐 이런 쪽에 이제 그 상처를 입은 그런 그 상태였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군이 이제 끌어 당겨서 일단 예. 신병 확보를 해가지고 예. 곧바로 후송을 했습니다. 예. 지금 의식은 지금 돌아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예. 생명에 이제 지장이 있는지 여부. 예. 네. 그 부분은 좀 아직까지는 지금 수술 현재 지금 뭐 수술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아직 예. 후속 예. 뉴스가 없는 거로 봐서. 네. 그럼 방금 설명해 주시는데 이제 북한군이 한 명 기순하는 과정에서 북쪽에서 총을 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 쪽에서 이제 그거를 그 네. 대응 사격을 하지 않았답니다. 대응 사격 그래서 이제 실제로 교전이 벌어지진 않았고. 그러면 예, 간 총대기 총을 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상당히 위험했을 건데. 예,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래서 아마 대응을 준비했겠죠. 예. 대응 사격을 준비를 했을 것 같고, 예. 그런데 이제 곧바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대응 사격은 하지 않아서 교전은 없었던 것으로 역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방금 그 기순 용사의 집도는 이제 이국정 교수가 하고 있군요. 네, 아주대병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원에 있는 아주대 예. 그 경기남부 권역 외상센터 네. 쪽으로 이제 일단 후송을 했는데요. 예. 이국정 이제 중증 외상 특성화센터 센터장 여기 센터가 센터장이라 그래요. 예. 이제 이분이 이제 집도를 하는데 이분 아시다시피 2011년에 예. 소말리아 해적 총격 받은 그 석혜균 그렇죠. 3호 주얼리호 선장님을 예. 아주 기적적으로 그 당시에 살려낸 예. 그런 예. 그 명의로 그러니까요. 알려지고 있죠. 네. 예. 그래서 뭐 잘 수술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예. 뭐 이 지금 북한군이 마른 체형의 20대 또는 30대 네. 정도로 지금 일단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네. 북한에서는 주로 고등학교 졸업하면 군에 가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곧바로 20, 그렇죠? 예, 20대라 네. 그러면 상당히 이등병보다는 계급이 높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좀 이제 확인이 필요하겠죠. 예, 그러니까 예. 사실은 이제 북한 분들이 예. 이게 아무래도 좀 영양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서 그 보기에 비해서 약간 예. 좀 그 나이가 좀 어려 보이나요? 예. 아니요. 그러니까 어려 보이는 게 아니라 늙어 보이는 늙어 거죠. 늙어 보인다. 예. 그래서 이제 보이는 것보다는 실제로 나이가 좀 어릴 가능성이 있죠. JSS는 잘 먹일 건데 그래도. 그 이번에 그 치료 중에 있는데 그동안에 뭐 JSS 영화에서 보면은 우리 쪽 저쪽 뭐 넘어와서 담배도 피우고 놀기도 하고 그랬는데 70년대는. 예. 영화상. 영화상. 네. 최근에 아니 옛날에는 그랬대요. 옛날에는 진짜 서로 주고 오고 안 그랬대요. 아니 뭐 그건 카더라 통신이니까 뭐. 네. 알겠습니다. 확인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그 판문점 JSA로 기순한 적이 있었습니까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98년도에 1998년에 그 변영관 상위 이제 대위죠. 예. 그리고 이제 2007년 9월 6일에 한 병사가 넘어왔다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로부터 치자면 한 10년 정도.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다른 쪽 예, 이제 귀순은 꽤 있었어요. 사실은 그 인근에. 예. 그러니까 2002년에 이제 도라산역 인근으로 이제 병사 한 명이 이제 귀순한 적도 있고 예. 또 2008년 4월 달에 판문점 인근에서 이제 예. 그 장교가 한 명 귀순한 적도 있고요. 예. 또 2012년에는 그 하전사 한 명이 상관 두 명을 사살을 하고 예. 경의선 그 남북 관리 구역
예. 예, 그 도라산 그 옆에 있죠. 그쵸. 그쪽으로 귀순을 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네. 그 귀순하게 된 뭐 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고참으로부터 뭐라 그럴까요? 그런 개인적인 거일 수도 있고요. 그죠. 또 이제 뭐 그 우리가 이제 약간 방송 송출을 하니까 그 대북 방송을 듣고 뭐 오는 경우도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렇겠죠. 이번 경우에는 어떤 것인지 사실은 예. 이제 좀 회복이 되고 나면 확인을 이제 거치지 그렇군요.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지금 올해가 지금 11월 13일인데 오늘이 네. 그동안에 기순자가 올해에는 한 몇 명 정도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 탈북자하고 이제 귀순자를 약간 구별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 탈북자는 이른바 이제 제3국을 거쳐서 중국 등이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이제 들어온 분들이고 예. 보통 이제 남북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오면 이제 귀순으로 대체로 요즘에 이제 보고 있는데요. 2015년 이후에 그 북한 주민 25명 정도가 네. 14회에 걸쳐서 귀순을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네. 올해 11명이 귀순을 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최근 3년 새 굉장히 좀 많이 그 귀순을 한 그런 상황이고 예. 나이도 굉장히 연령대가 다양합니다. 예. 또 58세까지도 있고 예. 17세 예. 아주 어린 그런 그 뭐 연구원, 교원, 무직자 뭐 직업들은 다양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주로 보면 이제 강릉이라든가 예. 뭐 교동도, 뭐 울릉도, 아, 서울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좀 내려오기 쉬운 네. 그런 지역으로 이제 일단 그 내려오는 것으로 이렇게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참 그 묘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이번 같은 경우 총격전도 있고 그래서 예. 더욱더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지금 남북한 관계도 그렇고 북미 관계도 그렇고 약간 해빙 분위기로 좀 전환되는 그런 전환기잖아요. 네. 그런데 좀 이런 일이 벌어져서 네. 약간 정부로서도 좀 곤혹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지긴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얼마 전에 또 이제 우리 그 어선을 또 되돌려 보내주고 하지 않았어요. 네네. 북한 측에서. 네. 그래서 이것도 지혜롭게 지금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북측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보내달라. 뭐 이렇게 나오면 또 이게 또 문제가 좀 복잡해지잖아요. 네. 네. 그러네요. 뭐 귀순을 했는데 못 보내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중의 뉴스 정면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인터뷰입니다. 이 간호사들에게 선정적인 장기 자랑을 강요했다. 일반 뭐 기업체도 아니고요. 외식 자리도 아닌데, 외식 자리였겠죠. 한림대 의료원 이야기입니다. 선정적인 장기 자랑보다 더 큰 문제는 또 임금 체불까지 있었다네요. 간호원들이 임금 달라고 선정적인 춤을 추지는 않았을 거고, 그죠? 최근 불거진 한림대 의료원 내용들은 모두 노동시민단체인 직장갑질 119를 통해서 간호사분들이 제보한 내용들입니다. 직장갑질 119 소속 조혜진 변호사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이게? 아, 네, 이게 지금 장기자랑이 가장 크게 문제화되고 언론에서도 예.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일단 예. 이 장기자랑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한림대 의료원에서 정기적으로 매년 체육대회 예. 행사가 열리는데요. 예. 그 한 코너로 이제 간호사분들이 장기자랑을 이렇게 하셨다고 해요. 네. 이게 애초에는 이렇게 뭐 선정적이거나 이렇지는 않았는데 예. 이제 각 부서별 뭐 병원별로 약간 경쟁 구도로 가다 보니까 예. 우리가 더 돋보여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이게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 것 같고 네. 주로 이제 젊은 신입 간호사분들이 주로 많이 하셨다라고 해요. 네. 근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뭐 어떤 행사에서 무대에 설 때까지 어떤 일들을 강요받고 강제 그러니까 간접적인 의사와 반하게 본인 의사와 반하게 강제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런 장기자랑 올라가는 것 자체가 간호사 직역이 해야 되는 본연의 업무가 아니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올라가는 것 자체도 뭐 딱히 원하시지 않으셨고, 근데 뭐 해야 된다라고 했다 하더라도 이게 본인들이 근무 시간 다 채우시고 시간외로 이제 따로 시간을 빼서 네. 하셔야 되는 건데, 그러면 사실 이게 그 조직에 업무 지시가 있었다라고 보여져서 예. 시간의 수당을 지급하거나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어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도 전혀 지급이 되지 않고 있고 예. 또 이런 뭐 체육대회 행사 같은데 임산하신 간호사분들도 나와서 필히 예. 여기 참석해라라고 지시되는 부분들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예. 뭐 요새 네. 언급됐다시피 약간 무대 자체도 너무 선정적으로 젊은 간호사분들이 무대를 꾸렸다라는 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거 한림대 쪽 병원 쪽에서는 아니 이게 그 뭐야 자기들이 원해서 했던 부분이고 우리는 강제하지 않았다 이런 네. 변명 아닌 변명도 늘어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글쎄요.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옷을 입고 이렇게 춤을 춰라고 지시를 하지 않았지만 네. 일단 매년 정기적으로 체육대회 행사에 참여하라고 한 것 자체가 그 병원에서 지시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 네. 이게 관행적으로 계속 굳어올 때까지 병원에서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 자체가 병원에서 그러한 상황을 알고도 네. 암묵적으로 동의를 했다라는 거죠. 이게 그러면 한림대 의료원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방금 저기 말씀해 주셨던 이 내용들이 직장갑질 119를 통해서 많은 병원의 간호사분들이 아마 제보를 하실 수 있을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저희도 뭐 직장갑질 119 통해서 들어온 다른 병원, 뭐 수도권 모처의 병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뭐 체육대회 행사 말고 송년회 장기자랑 한 10년 넘게 예. 계속 하신 분들도 계시다라고 하고요. 네, 그럼 거기는 이제 연차가 높으셔도 이걸 준비를 해야 되고 뭐 네. 다른 병원 같은 경우에는 수술실 들어가면 예. 거기 이제 의사분이 뭐 수술기구 던지고 뭐 소리 지르시고 뭐 인력이 부족해서 대기 집에서 쉬시는 날인데도 대기 전화를 계속 받는 분도 계시고 네. 또 어떤 병원은 이사장 아들이 결혼한다고 예. 교통 정리랑 예식장 안내 하러 나와라라고 지시받은 곳도 있다라고 합니다. 야. 그러면 이게 종합병원 내에서 행해지는 일반적인 갑질의 내용이라고 하면 지금 네. 의료기관이 이 정도라 그러면 다른 어떤 기관에서도 상당히 가능한 이런 갑질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죠. 제가 지금 방송 내용이니까 일단은 한림대 관련해서 좀 한정해서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네. 제가 살펴보니까 시간의 수당도 지급도 안 했고 임산부에게는 네. 야간 근무도 강요하고 네. 방금 말씀하신 연차 사용 강요까지 아들 결혼식에 네. 주차 관리까지. 근데 왜 이런 문제가 119에 제보가 되고 했었을 것인데 왜 개선이 안 됐을까요? 이게 병원 내부에 약간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네. 조직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병원은 그 병원에서 이렇게 긴급하게 긴밀하게 조직 내로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이 돼서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네. 그 조직에서 튈 수 없고 조직에 이렇게 다른 소리를 낼 수 없는 분위기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말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문제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네. 요거를 이렇게 선뜻 나서서 말을 하면 내가 오히려 미움받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괴롭힘의 네. 당사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분위기가 좀 작용이 돼서 네. 이렇게 언급되지 않고 언급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약간 정말 나쁜 관행처럼 굳어져서 계속되어 오고 있는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쁜 관행 정도를 넘어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네, 볼 때는. 그렇죠. 이거 임금 체불액 규모도 무려 240억 원입니다. 네. 이거 노동법 위반한 거 맞죠? 네, 뭐 이게 240억 원이 범위도 크지만 사실 1원의 체불에도 노동법 위반인 건데요. 그렇죠. 지금 병원에서는 그 체불임금 관련해가지고 뭐 근로조사 받고 노동부 조사 받고 언론에서 네. 대응을 하니까 과거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임의로 막 지급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제보를 받고 있어요. 네.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근로를 해서 얼마를 줘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계산을 하지 않고 예. 병원에서 임의로 막 금액을 주고 있다라고 해요. 예. 그것도 문제일 뿐더러 그 근로기 뭐 아 최저임금 미달되는 임금에 있어서는 사실 임금 체계를 바꿔야 앞으로 네.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게 있는데 네. 병원에서는 그런 최저임금법 미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개선하지 않은 채 그냥 과거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만 임의로 막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난 국정감사 때 말입니다. 네. 뭐 충분히 뭐 조혜진 변호사께서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서울대병원 간호사 첫 월급이 36만이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첫 뭐 훈련이라든지 연수 같은 과정 속에서 받는 하나의 짧은 기간 동안의 급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첫 급여가 36만 원. 그러면 네. 사립대 병원이 지금 수속 간호사에게 제대로 월급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네. 이게 관례고 이게 뭐 오랜 기간 동안의 관행으로서 익혀져 왔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 안 그래도 적폐청산 건데 곳곳에 숨어있는 이런 것들은 빨리 도려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사실 이제 병원에서는 우리가 교육적인 목적으로도 담당하고 있어서 네. 그래서 그렇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예.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병원 내부의 어떤 조직적인 분위기 때문에 이거를 언급하지 못하는 부분들 예. 그리고 병원 내부에서도 지금 한림의료원도 마찬가지지만 예. 이 시기만 그냥 잘 지나가면 이것도 묻힐 거다. 또 사회적으로 잊혀지면 우리는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 약간 이런 인식들이 있어서 개선되지 않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지금 말씀하는 동안에 인터넷에서 한림대 병원의 간호사분들이 어떤 복장을 입고 어떤 장기 자랑을 했는가 영상을 제가 지금 올려서 봤거든요. 네. 이게 거의 무슨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이런 걸 갖다가 춤을 추게 하고 했죠? 이게 과연 병원이라고 하는 의료기술을 다루는 곳에서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지 진짜 궁금할 정도인데. 네네.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 문제 아닙니까? 이게 예, 법적인 그렇습니다. 처벌이 약하죠? 지금 이런 내용들이. 네, 뭐, 사실, 뭐, 근로기준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그 직원이나 근로자가 이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예. 처벌이 안 될 수도 있고 처벌로 간다고 해도 굉장히 경미한 수준이어서 예. 그게 조금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냐 이런 문제 제기도 많고요. 예. 뭐, 현재 보건복지부나 이런 쪽에서 뭐 간호사나 전공의들한테 비인격적 대우하면 경제적 불이익 준다 뭐 이런 예. 방안들도 내놓고 있는데 예.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안 돼요. 지금 예. 고용노동부 감사 들어가는 이제 조사 들어가는 경우에도 약간 병원 관리자 다 있는데 몇 명만 이렇게 병원이 미리 선점을 해서 너 이따가 고용부랑 면담해 이런 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약간 탁상 행정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내부 고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 고발자를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라든지 아니면 고용노동부나 보건복지부 쪽에서 상시적이고 이런 전방위적인 사업장 전체에 대한 조사를 좀 실질적으로 해주는 편이 가장 시급하게 다뤄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까지 그 의료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전공의가 폭행당하는 일도 네. 뉴스로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이유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왜 이런 구태연한 관행들, 나쁜 관행들이 네. 그동안에 행해져 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되지 않고 있다가 네. 정부가 바뀌어서 이런 일들이 하나씩 들춰져 나오고 있고 네. 이 법적인 어떤 제재 분야 이것이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렇게 강한 내용이 아니라면 네. 소위 대한민국의 지성사회 오피니언 리더들이라고 하는 병원이나 의사분들이 하는 행태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수준이 저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지금 이렇게 계속 제보 주시고 제보를 통해서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큰 한 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정부가 관리를 할 수 있냐. 그리고 이런 내부 고발을 통해서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냐는 사실 내부에 계신 분들의 큰 용기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아. 그거를 받아들여서 네. 뭐 법률이라든지 행정명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좀 개선되는 부분이 있었으면 하고 저희도 바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해 주신 내부 일이라고 하는 것에 저는 심심하게 지금 이견을 좀 내고 싶은 게요. 네. 이게 제도로 이런 규제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으면 네. 복지부가 아무리 이 부당행위에 대해서 칼을 빼든다고 하더라도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잊혀져 버리는 게 우리나라의 나쁜 습관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네. 현재 실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내부자분들이 네.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알려주지 않으면 그렇죠. 아무도 그렇죠. 모르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우리 조혜진 변호사께서 직장 갑질 119 스텝 변호사로서 역할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직장 갑질 119 소속 조혜진 변호사였습니다. 3부에서 기다리겠습니다.